훈남이십니다 지금. 네. 코스만 보면 예 충평한 동네시장 같긴 한데요. 예 정말로 상이 되게 훈남이시고요. 상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네, 아. 네, 네. 제가 저 아는 동생들도 그렇고 제가 건대를 자주 오거든요. 막 많이는 아닌데 네. 오면 제가 꼭 찾겠습니다 사장님. 저, 네, 저는 알겠습니다. 저 의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제가 또 나갈 때 제 공연장 소리권 있거든요. 여기 마이 제 공연장 아까 초대권 막 드리는 거 맞죠? 네네네. 제가 몇 개 두고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사장님 제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런 진짜로 호의를 베풀으시는 요즘에 이런 분이 어디 계십니까 진짜로. 예. 여섯은 생으로 드셔야 돼요. 예? 생으로 드셔야 돼요. 아,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와. 다음 주에 신림동 갑니다, 신림동. 아, 사장님 진짜 되게 잘생겼어요. 사장님 진짜 잘생기셨어요. 와, 근데 제가 목을 좀 많이 썩였나봐요. 아, 발음이 안 되나, 이제. 여러분, 제가 지금 발음이 좀 안 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제가. 아우. 말을 오늘 하도 털다 보니까 지금 목이 좀 가서 발음이 잘 안 돼요. 아, 그래서 지금 되게 입을 크게 벌리고 있거든요. 예. 어, 되게 발음이 좀 안 되네요. 자, 좋습니다. 조개구이. 정말 제가 조개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예. 감독님, 괜찮으시면 오늘 나중에 이거 끄고 여기서 한잔하는 거 어떠세요? 괜찮죠, 감독님? 좋죠, 좋죠. 아, 좋습니다. 신림동 왕돈가스를 다 먹으면 만개를 쏜 돈으로 아마 그 돈으로 제가 병원 가야 될 거예요 아마. 병원비도 안 나올 거예요 아마. 네. 와 좋다 진짜로. 이게 한 4만 5천 원 3만 5천 원 하지 않을까요? 한 4만 5천 원 돈? 지금 여기 아직도 많습니다 조개가. 아직도 많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요. 아직도 이만큼 있어요. 예. 아. 오늘 너무 좋다 오늘. 아 여기 위치가 삼거리포차 아시죠? 그러면 건대 삼거리포차 그 골목으로 쭉 들어오시면요 조개 1번지라고 있습니다. 우리 훈남 사장님과 또 우리 또 직원분들 계십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많이 드시고요. 일단 여러분들 사장님께서 인심이 이만큼 좋다는 거는 분명 훌륭한 조개를 또 쓴단 말이에요. 맞죠 사장님? 그렇죠. 이 정도 인심 좋으신데 조개 써는 거 쓰겠어요 여러분들? 많이 하셔서 많이 많이 드시고 가시죠. 예 감사합니다. 전부 바로 드셔도 되고 좀만 놔뒀다 드셔도 돼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여러분들 사장님 방송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예? 핸드폰을 사장님이 방송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 사장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예. 예, 사장님이 근무하셔야 되는데 그 방송 보고 계시네요. 예. 근무 태만입니다.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농담. 예. 사장님이시니까 볼 수도 있죠. 그렇죠. 왜 그만큼 열심히 경영하셨으니까. 그럼요. 좋습니다. 예. 가격 정보가 어떻게 되나요? 그죠? 가격 정보 있나? 가격은 어떻게, 우리 저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보여드리기가 카메라 고정시켜가지고. 뭐, 대자, 소자, 준자 어떻게 되나요? 소자 32,000원에 예. 대자 42,000원. 소자 32,000원, 대자 42,000원. 예. 아, 중자 42,000원에 대자 예. 52,000원. 야, 건대 치고는 정말 착한 가격이다. 맞죠? 예. 아, 좋습니다. 사장님이 되게 젊으시죠, 사장님? 네. 그렇죠. 한 30대 중반 되시죠? 30대 초중반. 오. 30대 초중반 저보다는 네. 형님이실 것 같고. 그렇죠. 제가 다 30살이니까 예. 여기 건대입니다 건대. 아 너무 좋아요. 아. 사장님 여친은 왜 네가 왜 물어보나요. 좋습니다. 오늘 좀 뿌듯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아프리카 TV 이제 최곤 TV 하신지 오 요거 괜찮다. 우리 사장님 어디 계시죠? 사장님 여기 지금 올라온 글인데 아니 최곤 TV를 보고 여기 왔다. 할인해 주나요? 올라왔어요. 할인해 주나요? 네. 제가 서비스 드린다고 해서. 서비스 드리는 우리 사장님께서 최근 TV 보고 왔어요 하면 여기는 서비스를 드린답니다. 아, 우리 사장님 박수.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좋다. 오늘 좋다. 너무 뿌듯하다. 우리 감독님, 오세요. 이제. 네. 우리 지훈 감독님도 같이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 좋아요. 진짜로. 오늘 방송 최고다. 우리 감독님 이런 얘기 제가 하면 좀 민망하지만 날이 갈수록 뭔가 향상되는 것 같지 않나요? 맞죠?
뿌듯합니다. 아, 뭔가 이런 그 주부분들의 이런 뭐라 해야 되죠? 대접이라고 하면 뭔가 이런 감사의 이런 부분들 그런 게 이렇게 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뭔가 좋은 글을 적어주시고 저에게 이렇게 뭔가 파이팅의 메시지를 계속 주시니까 아, 너무 뿌듯합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예, 저는 참고로 말이죠, 원래 카메라가 없을 때도 이런 짓 많이 했거든요. 예. 길 가서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또 광장시장 얍삽이라고 있는데, 예. 광장시장 그 가서 어르신들 많잖아요. 어르신들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 아버님들 화이팅입니다.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 청소. 다 같이 브라보 하면요 아버님께서 바로 와와 한 잔 받아 공짜 술 먹기. 광장시장에서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오! 사장님 혹시 글 보셨어요? 여기 매니저님께서 주구구 1번지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5-51층 도로면 광진구 아차산로 33 길 -24. 네. 와, 여러분 많이 와주세요. 진짜로 여기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예, 저 치면 예. 많이 와주세요 여러분들. 페이스북에서 저 친구 신청 많이 해주세요. 좋아요. 페이스북에서 날 뭐라 쳐야 나오지? 이름 너무 흔한데 나. 비제 현수 치면 아마 나올 거야. 비제 현수. 이쪽. 이 짱구님 대단하시다. 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감독님 해주시죠.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대박 아니에요 진짜로 이거? 제가 촬영하기 전에 밥 먹었으니까요. 한 4시에 밥 먹었거든요. 딱 배고프시게. 오늘 감독님 오늘 첫끼 아니에요 첫끼? 네 맞습니다. 아, 감독님 첫끼세요 첫끼. 아. 감사합니다 형님. 아, 형님도 보고 계셨어요 혹시? 방송? 형님도 혹시 아프리카 보고 계셨어요 혹시? 뭐 사연일 걸로. 아, 그래요? 좀 재밌었네. 건넨 거 바로 아셨죠? 네. 아, 좋습니다. 응, 누구야? 내일 이야기 별풍 손 5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당분간은 우리 최군TV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거예요. 예. 저도 개인 방송 하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최군 선배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지켜봐 주세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맛있다. 사실 근데 조개가 맛없어도 이상하죠. 맞죠? 조개 기운 빠치니까.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는 신림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신림동으로. 아, 목 아파 근데 진짜. 근데 진짜 목이 아프다. 발음이 안 되시죠? 있어요. 누구 있어요? 마이크 어디 있어요? 어, 떨어졌다. 여기.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신림동으로 갑니다. 신림동으로.
여러분들 이제 한 5분 뒤에 마무리할까요? 감독님? 이제 5분 뒤에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감독님 말 좀 하시라는데요? 네? 감독님 목소리 좀 듣고 싶은가 봐요. 네. 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소주! 아, 소주 마실까? 소주 마시면서 식구 걸고 그냥 할까요? 그냥 뭐 소주 한잔 먹으면서 저희도 그냥 너무 저희 좀 대화를 좀 위주로 감독님 저랑 얘기 좀 하세요. 차라리 여러분들 그러면 식구 걸고 그냥 소주 한잔 마시면서 여러분들 방송 한번 해볼게요. 한번. 예,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냥 그때는 뭐 제가 야외에서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그냥 예, 진솔한 토크 한번 뭐 소주 한잔 마시면서 정말 소주와 어울리게 한번 토크 괜찮죠? 오케이, 콜! 19번 갑니다! 오케이, 좋았어. 흥!